그렇다면 김태영 씨가 어떻게 혈당의 늪에서 벗어났는지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귀가 후 바로 집을 나섰는데요. 어디 가세요? 김태영 씨의 혈당 낮추기 비법 첫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또 개운해요. 일단 다리의 힘, 그게 좀 가장 좋고 또 당의 그 혈당 조절에 일단은 네, 그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포도당을 흡수하려면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데요. 움직이는 근육은 유일하게 인슐린 없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며 경각심을 가졌던 것, 혈당 낮추기 두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식단인데요. 과식은 금물. 저는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당근, 과일 종류로 해서 먹고 계란 한 개 정도 먹고요. 점심에는 예, 주로 이렇게 제대로 먹어요. 그래서 고기도 살코기로 해서 먹고 두부류를 많이 좀 먹는 편이에요. 잡곡밥은 필수.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단백질도 챙겨 먹습니다. 그 결과 네. 요게 이제 요 근간에 한 건데 뭐 당할 색소는 6.9 나왔고요.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당화혈색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당화혈색소 수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 감소하면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식습관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변화시킨 김태영 씨. 또 하나의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겠다는데요. 당뇨약과 함께 매일 한 알 꼭 챙긴다는 이것. 이거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는 혈당 유산균이래요. 그 혈압약이라든지 혈당약 등을 먹으면요. 그 화장실 가기도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혈당 유산균 먹고 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아주 편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혈당 유산균이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회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간에서 포도당이 과다하게 혹은 적게 합성되지 않게 조절해 결국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은 바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ACO1입니다. 이 균은 건강에 유익한 균인데요. 장내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여 인슐린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질량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과 식욕을 억제하는 GLP-1이라는 이로운 물질을 분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당 상승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 연구를 통해 혈당 유산균이 당뇨병 치료제에 견줄 만큼 혈당 관련 수치를 개선시켰고 대조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